네, 눈물 훔친 건설의 반란하고 물음표 딱 찍어놨는데요. GS건설, 대우건설, 태영건설, 그리고 자이S&D,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까지 종목을 지금 선정해 주셨습니다. 뭐 최근에 뭐 LH 사태도 있고요. 뭐 그렇게 연관성을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뭐 어쨌든 공급 대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건설업종에는 좋고, 건설업종은 지금 아무리 올라도 그냥 올라도 돼요. 지금 PER, PBR이 말도 안, PER이 그냥 3배고 워낙 저평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네.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네.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서 그렇게 매겨놨으면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이렇게 해놨구나 하고 정당성을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얘는 왜 이렇게 저평가 받아? 근데 잘 보면 오랫동안 저평가 받는 사람들을 보면 저평가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성, 그죠? 대기만성형이라 그러는데 네. 그래도 한 3, 4년 걸리면 떠야 되는데 그때 못 떠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는 그냥 실력이 그거야. 그러니까 건설업종이 PER, PBR을 낮은 걸 보고 그러신 분도 있어요. 네. 아니, 10년째 PER, PBR이 그 정도인데 그걸 낮다고 할 수가 있어? 뭘 기대할 수 그것도 있어? 마찬가지. 네. 그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맨날 그 왜 우리나라는 PER, PBR이 낮아 코스피 지수가 그 얘기도 똑같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저평가됐다고는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의 그냥 실력이다. 미국보다 낮은 이유가 있으니까. 뭐 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워낙에 낮은 PER, PBR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많이 올라도 PER, PBR의 부담이 일단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 실적이 바탕돼서 오른다. 그리고 정말 밑바닥을 치고 돌아선다. 이러면 여기서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 지금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GS건설, 대우건설, 태영건설, 자이S&D, 뭐 HDC, 현대산업개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네. 또 여기서 아까처럼 그려보죠. 해운에서 시작해서 조선, 페인트, 에폭시, 뭐 화학 이렇게 갔던, 갔죠. 네. 이 지금 건설업황이 좋아지면 착공 면적이 늘어나고 거기에 이제 뭐가 투입되겠어요? 굴삭기가 투입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캐터필러가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진성TC가 안 갔어.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코스닥의 기관 순매수 2위가 진성TC고 그리고 현대건설기계가 지금 3일째 그래요. 계속 맞아요. 오르고 있어요. 네. 3일 전에 급등했는데 조정을 안 주고 계속 양봉을 쳐버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두산 인프라 네. 코어를 인수했거든요. 네. 우리가 공사 현장에 가보시면 네. 뭐 현대중공업 거 그리고 두산 인프라 코어 거 캐터필러 거 막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거기서 점유율 싸움은 있겠지만 네. 착공 면적이 늘어나면 굴삭기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게 건설에서 시작된 거다. 네, 좋습니다. 건설 기계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을 것 같고요.